충분히 우리가 애를 끌어내볼 수 있었겠다. 기다려라. 101-3번은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. 왜냐하면 얘는 연계가 맞거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이렇게 드려볼게요. 얘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콜라보 연계예요. 이 정도면 힌트를 많이 드린 거고,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기도 했어. 그럼 다시 정보의 꼬리물기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워져야 하는지 정답에 그림 한번 다시 그려주시고,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, 여러분, 문제를 잘 파악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거든요. 이 몰리나의 서브미션, 출품에 What is missing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? 그러면 뭐가 빠져있을까? 빠져있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빠졌다라고 써있을 리가 없죠.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궁금해하시면 돼요. 뭘 내야 하는가?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사람은 뭘 냈는가. 어차피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일단 뭘 내야 하는가를 보니까 이거네요. 아, 말 그대로 작품의 이미지를 내야 되고요. 설명과 함께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주메를 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양력을 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돈도 내야 됩니다. 지원료가 있어요. 의시료가 있어. 그럼 내야 되는 게 네 가지인데, 그럼 또 반대로 얘가 낸 건 뭐냐? 얘는 레주메를 냈고요. 지원서를 냈고, 바이오그래피도 냈고, 돈까지 냈습니다.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네. 정작 뭘 안 낸 거예요, 여러분? 자기가, 그쵸? 자기가 사진을 안 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을 안 냈어. 작품의 이미지를 내야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줄 텐데, 다른 건 다 내고 작품을 안 냈으니 정답은 뒤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내라고 한 것 중에 하나